연결해볼게요. 네, 사랑합니다, 시현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현님. 아주 젠틀한 목소리로, 아주 달콤한 목소리인데요. 네, 순간 귀를 후벼팠어요. 네, 시현님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오늘 원익 IPS 34,000원에 7%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IPS 34,000원에 7%. 반갑네요, 이거 종목이. 원익이잖아요. 원익이죠. 원익이죠. 참 이 고생을 많이 했던 답답했던 종목이긴 한데 네. 이거 이 종목 전문가께서 간다 했는데 진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차트 보세요. 그래요. 말이 됩니까 저렇게? 아, 와, 원익 IPS가 이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일 줄은 이제서야 끄덕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네, 한 28,000원대에 정찰병으로 보냈다가 네. 28,000원. 34,000원에 착승했거든요. 한 번 더. 예. 근데 이게 푹 올랐는데 어제 오늘 하락하는 거 보니까 이게 쭉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조정 맞는 건지 이게 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이 포인트가 정확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폭발력 있게 올라갔는데 이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오늘 내려오니까 이거 끝난 거야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전문가님, 원익이 왔습니다. 이거 요즘에 폭발력 대단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오늘 약간 내려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끝나죠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청자 3,000명 빨리 만드세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전화하신 분 조금 단기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길게 보십니까? 종목에 따라 다른데 원익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고 왔습니다. 잘못 봤네. 이런 주식을 단기로 봤으면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고점 38,000원대 갔을 때 여기서 팔았어야지. 여기서는 더 갈까봐 욕심내고 있다가 밀리니까 그냥 쭉 밀릴까봐 무섭습니다 해갖고 이 종목이한테 뭐 기 좀 달라는 겁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는 이토마토 이게 이제 3,000명이 왔을 때 실시간 날것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 주식에 기존에도 이거 여기 이쪽에 있을 때 작년 12월 달에 이종복이가 의견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미스터 진단 실시간으로 안 보셨죠? 그 12월 달 원익 IPS 한 것도 일단 영상으로는 봤습니다. 그거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건 이토마토 시청자분 전체가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의 위치. 어쨌든 오늘은 죽어도 3,300 넘겨야 돼요, 이토마토 분들. 대신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원익이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동진이 좋게 얘기하는 거 실시간으로 많이 보셨나요? 네네. 제2의 동진이를 능가할 것이다. 이거는 동진이보다 더 세게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동진이를 저기 하는 거 아니고요. 원익이는 내가 이토마토 시청자 전체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이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조정받으면 부처님이 혹시 교회 댕기십니까? 무교예요. 아, 그 뭐 교회든 뭐 어디든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처님이 저점 매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종복이가 한 수 뒀다라고 보고 기본 4만 원 이상 보는 주식이다. 이건 이토마토 전체가 행운이 있을 수 있다. 확정형은 아직 아니에요. 시청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네. 되면은 이것도 확정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를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솔다님 오늘 너무 재미있는 종목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거 앞자리 4까지 갈 수 있대요. 다행이다. 이 정도 믿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네.